안녕하세요. 불뿌리 농장 석정수입니다. 오늘은 고추밭에 나왔습니다. 고추밭이 제가 다 1500평인데 여기 900평이에요. 900평 오늘부터 천천히 치우길 거거든요. 아직까지는 뭐 서리가 오지 않아서 꽃꽂이도 조금은 딸 수가 있는데 방제를 한 달 반 정도 안 했더니 거의 뭐 바이러스에다가 뭐 아주 끝도 없이 병이 오네요.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거는 저는 또 일단은 첫 번째 부직포 긋는 작업을 먼저 해요. 부직포는 80짜리도 써보고 1m짜리도 써봤는데 1m짜리가 좋네요. 위로 푹 덮이니까 돌이. 그리고 핀은 이렇게 작은 호미를 가지고 가면서 부직포 핀을 먼저 다 뽑아요. 이러고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만약 있으면은 트랙터 바퀴가 같으면 막 그 빵구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핀은 꼭 뽑아야 돼요. 뽑아야 또 그리고 부직포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호미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수월해요. 이렇게 가지고 다 하나하나 모아서 오늘은 그 고리라고 캄보디아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. 저하고는 한동안 됐는데 정말 일 잘해요. 이렇게 부직포를 먼저 다 뽑은 다음에 부직포 핀을 다 뽑은 다음에 그리고 부직포는 2년 정도 사용을 해요. 두 번. 그러니까 요거는 올해 새거 사용한 게 돼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춧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1차 말려요. 한 2, 3일 정도 말려가지고 다시 차곡차곡 개놨다 내년에 또 쓰면 돼요. 이게 2년 이상 쓰게 되면은 찢어지기도 하지만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, 안 쓰는 것만도 못해요. 잘 정리해놔야 내년에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은 길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. 부직포 이렇게 말리면은 내년에 쓰기 참 좋아요.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부직포 긋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